만나면 좋은 친구, MBC.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죠. 먼저 맏나이가 시행이 되고요.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간 표시제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작이 되고 있죠. 제주 밖 거주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올 한해 우리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많은 분들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춘천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이 추운 겨울이 누구보다 반갑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키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골 학교의 스키 캠프, 지금 함께 하시죠. 추운 겨울조차 즐거움이 되는 강원도. 강원도의 학생들은 눈밭을 운동장처럼 누빈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스키를 배우는 춘천 남산초등학교의 특별한 겨울 이야기. 우리 학교의 100번째 겨울, 함께 즐겨보실래요?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남산초등학교. 통칭 강촌이라 부르는 이 지역의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아담한 학교 같지만 역사가 100년이나 되는 아주 유서 깊은 학교죠. 일명 할아버지와 손주가 동문인 학교랄까요? 이곳이 우리 학교 남산초등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 박물관 안에는 지난 100년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광복 후 첫 부임한 우리나라 교장 선생님의 모습부터 자랑스런 선배들의 기록까지. 더불어 지역 어르신들이 쓰시던 옛 물건과 추억의 사진들을 함께 전시해 자연스럽게 우리 고장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함께 그 학부모와 학생 이런 지역 사회가 함께 어우러졌던 사진들이. 1922년에 개교하여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사가 곧 지역의 역사.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학교 사진첩을 보면 다 알 수 있답니다. 100년 가까이 학교를 지키던 교목 전나무는 최근 은퇴를 하고 벤치가 돼 아이들 곁에 남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교목, 느티나무가 학교의 상징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 직접 남산초등학교 이야기책을 만들었다는 학생들. 와, 이렇게 보니 우리 남산초가 옛날부터 운동을 참 잘했나 보네요. 역사관의 트로피를 보면 육상대회 우승컵이 많습니다. 그만큼 춘천 시내에서는 육상으로 유명했던 학교입니다. 그 밖에 배구대회라든가 태권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 주변 지역에 스키장과 승마장, 골프장 등의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경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풍성한 인프라를 마음껏 즐기는 날. 책상 위에 교과서 대신 헬멧과 스키 고글이 보이는데요. 오늘 어디 가요? 스키 가요! 학교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이렇게 큰 스키장이 있다는 말씀. 스키장이 가까운 학교의 어린이라면 동계 스포츠 정도는 즐겨줘야겠죠. 그래서 왔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여기가 우리 운동장이다. 우와, 스키장이다. 우와, 스키장 배우지. 차례차례 질서 있게 줄 서서 장비를 받는 아이들. 아하, 이게 바로 스키라는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신는 거지? 선생님, 이 신발 원래 이렇게 딱딱한 거 맞아요? 조금 어색하지만 장비 착용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해마다 스키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근 스키장에서 무료 스키 강습과 무료 시즌권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스키를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마침 저희 학교가 개교 100주년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학생들에게 큰 생일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겨울 왕국에 입성! 어서 새하얀 눈을 받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얘들아, 아무리 신나도 안전이 우선인 거 알지? 장비 설명을 잘 들어야 친구들 스키 탈 때 설명해 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집중 잘 해주세요. 테일밴드 뭐라고요? 테일밴드.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 검은색면 보이시죠? 장갑을 끼고 있어도 다칠 수가 있어요. 항상 장갑을 끼고 스키를 만질 때는 스키에 올라타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 목도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팔다리도 충분히 풀어주세요. 옳지, 잘한다. 간만에 이렇게 야외 수업 나오니까 어때요? 아, 너무 좋죠. 교실에서는 사실 이렇게 밝은 모습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아이들이랑 와가지고 스키 타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 선생님으로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덕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법을 배워봅시다. 다리에 힘을 주고 알파벳 A 모양을 만들면서 천천히 하강. 와, 너무 잘 타는데요? 물론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순 없죠. 이렇게 엉덩이로 내려오는 학생도 있기 마련.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해보니까 어때? 해보니까 살짝 무서웠어요. 자고로 넘어져봐야 다시 털고 일어서는 것도 배우는 법. 아이들은 무수히 넘어지고 일어서며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용기를 깨달아갑니다. 넘어진 김에 좀 쉴까? 에이, 눕자, 누워. 친구, 네? 왜 무딘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누가 한쪽은 다리 나가, 한쪽은 다리 나가. 그래도 남산 어린이는 굴하지 않아. 걸음마를 다시 배우듯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꾸준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넘어지는 횟수를 차츰 줄여나가는데요. 이쯤이면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에너지가 더 충전되는 듯한 표정들. 너네 진짜 대단하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되게 공부하느라 쉽지 않았을 일도 많았을 거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고 또 우리 반 애들이 올해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 축하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졸업 후 멋진 추억으로 남을 오늘 과감하게 진도를 좀 더 나가봅시다. 중심 앞에다 두고서나 A자 크게 만들어서 여기 중앙에 있는 제일 센 경사야, 알지? 좀 봐도 그렇게 보이지?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내려갈 때는 난이도가 높아진 만큼 안전 또 안전. 그런데 와, 너희들 아까 걸음마던 그 애들 맞니? 안정적인 자세, 여유로운 표정, 어느새 스키와 한 몸이 된 듯 자유로운 방향 전환까지. 이거 올 겨울방학 때 스키장에서 살겠는걸? 한 달에 일주일에 네 번은 꼭 가야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다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빨리 내려오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때론 뿔뿔이 흩어져 원격 수업을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채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내며 또 한 페이지의 역사를 써나간 아이들. 올 한 해 안전하게 생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늘 작은 목표라도 정해서 도전해보고 성취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춘천 남산초등학교의 어느 해보다 눈부신 100번째 겨울. 100년을 이어온 이 밝은 웃음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남산초등학교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그날의 신화처럼 우리의 꿈도 반드시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젊은 시절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 꺼내 꿈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외치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고즈넉한 시골 풍경에 취해 겨울 정취를 느끼며 유유자적 리포터가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이곳의 주인공이 있는 걸까요? 아, 여러분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간직한 상태에서 꿈을 이루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정말 부러운데요.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어떤 이는 어떤 꿈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찾았나요?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꿈을 꾸고 있는 문일용입니다. 와, 이게 꿈은 진짜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꿈을 꾸세요, 선생님? 예, 제가 꾸는 꿈은 배우입니다. 배우의 꿈을 꾸며 살아온 문일용 씨. 그의 이야기를 쭉 들어봐야겠죠?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69입니다. 69이세요? 그렇죠, 69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낮게 봤거든요. 동안이라고 생각하셔서 정말 오랫동안 그 꿈을 묵혀두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계속 하지는 못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갈증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국어 시간에 홍길동전을 읽었는데 연기의 재능을 발견한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난 뒤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생겼다고 하죠. 그러면 당시 그 홍길동전에서 했던 뭐 대사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세요? 예. 글쎄 정확하게 보지만은 대사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만 이 카메라 보고 제대로 연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는 못하는데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사옵니까? 아버지. 와, 끝나자니 감정스럽. 아버지. 와. 고등학교 때 그 기억이 선명할 정도면 아주 마음속에 탁 꽂혔던 어떤 꿈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근데 또 살면서 그게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들이 생각이 전부 다 사자들이라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었죠. 마음은 있었는데 여력이 생각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나의 꿈, 그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집안에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배우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살을 노려요? 뭐 그새 꿈이 바뀌신 건 아니죠? 네. 꿈이 바뀐 게 아니고 네. 제가 배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배우고 연습하고 막 그렇습니다. 연습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멋지신데요. 감사합니다. 뭐 어떤 영감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아, 그러면요. 있죠. 옛날에 우연히 TV에서 신구 선생님이 나와서 계셨는데 그 신구 선생님이 탈춤을 치시더라고요. 평소 좋아했던 배우가 TV 속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배우가 그의 스승인 셈이죠. 탈춤을 치시는데 너무 멋있고 그때 생각하기에 야, 저렇게 배우가 되려면은 다재다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탈춤도 배우고 사물놀이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속을 단단하게 다져온 문일용 씨는 남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찾지 않으면 고통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만 느껴진다. 글귀가 꽤 심오하죠. 와, 선생님 근데 이렇게 뭔가 수두룩 팩팩하게 많이 적어 놓으셨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적어서 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책을 본다든가 하고 있을 때 그 좋은 글귀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항상 간직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싶어서 여기다 붙여놓고 제가 틈틈이 읽고 새기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글귀들 중에서 뭐 저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에게 좀 권해하고 싶은 어떤 글이 있을까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결국 되더라. 사실 저도 어릴 적부터 이 방송의 꿈이었거든요. 간절하게 바라니까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됩니다. 됩니다. 네, 됩니다. 간절히 바라던 마음에 화답이라도 한 듯 어느 날 문희룡 씨에게 기회는 운명같이 찾아왔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옥천 군민 배우 응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글쎄. 저도 그거 보는 순간 굉장히 가슴 떨리고 야 나이가 많아서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하다가 아니야 지금 못하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번에 해야 돼.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디션을 통해 합격을 했고 옥천 군민으로 공연도 몇 차례 했습니다. 이제 배우 지망생이 아니라 당당히 배우로서 무대에 서고 있는데요. 기회를 잡아 꿈을 이룬 문희룡 씨 정말 멋지죠? 지금 옥천 군민 배우가 되신 건가요? 아니, 옥천 군민 배우로 일단 했고 네. 그때 옥천 군민 배우로 했을 때 지금 제가 지금은 이제 프로 개념의 극단이에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셨네요. 한창 일을 하다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네요. 연기 연습하랴 일하랴 하루가 정말 바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아이고 방금 이러고 오셨는데 또 오늘 왜 가세요? 급한 스케줄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아니 어떤 스케줄이신데요? 네, 우리 공연 연습이 있고요. 대본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대본 리딩이요? 네. 같이 가요 선생님. 저도 놓고 가시려고 그랬어요? 어서 함께 찾아간 곳은 옥천군 읍내인데요. 익숙한 듯 건물 지하로 향하네요. 다 모셨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왔어요. 커피 쏴요. 커피 쏴요. 커피 쏴요. 어떻게 연습도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 앉으시면 바로 다시 연습 이어갈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제가 그 문 선생님이 여기 굉장히 또 재밌는 현장이 있다고 대본 리딩 연습장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일단 이 극단은 어떤 극단인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극단은 충북 옥천 군에 있는 향수라는 극단입니다. 옥천에 있는 첫 번째 극단이고 유일한 극단입니다. 옥천의 유일한 극단에 들어간 문희룡 씨. 곧 있을 공연을 위해 배우들과 모여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엿볼까요? 잠보잖아요. 이놈아 반칙이야. 박만수. 잘 마실게. 어떤 역할 맡으셨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사는 남편과 세상에. 사는 아내예요. 속 많이 쓰고셨겠다. 속을 많이 썩고 살죠. 감정입이 쫙 되시겠죠. 그죠. 우리 나이가 되면은 에이. 이제 속도 많이 썩었는데 이제는 포기? 포기하면서 나도 이제 한번 남편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저도 다시 도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배우들 모두 어린 시절 배우의 꿈을 간직하고 있다가 늦지막한 나이에 꿈을 되찾은 분들인데요. 역할에 상관없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연기하는 진짜 배우들입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옥천군 유일한 극단 공연 소식에 군민들의 관심이 꽤 높은데요. 무대 뒤는 아침부터 분주하네요.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공연이신데? 네. 어떠세요? 뭐 열심히는 했는데 긴장도 되고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최선을 다해야죠. 웃는 인생 화이팅! 미뤄두고 포기했던 꿈에 다시 도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 웃는 인생. 배우들의 실제 삶과 많이 닮아있는데요. 관객들에게는 감동을, 배우들에게는 진한 여운을 남긴 무대였습니다. 무사하게 공연을 마쳐줘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공연을 통해서 생활도 멋지게 바뀌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난 꿈이 있어요. 나는 그 꿈을 믿습니다. 이루어진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포기했던 꿈을 다시 꺼내 이룬다면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미 당신은 꿈을 이룬 거니까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다음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릴게요. 강릉시 명주동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청춘 사진작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분들 지금 만나보시죠. 겨울에도 볕이 잘 드는 강릉시 명주동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걸 보니 뭔가를 찾는 것 같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명주동 골목입니다. 이곳에 왜 왔느냐? 저같이 사진을 못 찍는 사람도 마법처럼 사진작가로 만들어주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반디, 렛츠고. 아, 혹시 명주동에 사진작가님들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전혀? 전혀. 아, 진짜요? 이 동네에 사진작가님들 계신 거 많이 몰라요. 혹시 여기 명주동에 사진작가님들 계신 거 아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조심히 가세요. 아빠! 부근에 가나요? 부근에 계실 것 같은데. 저, 안녕하세요. 저기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명주동에 사진작가님들 계신 거 혹시 어머님들 사진 찍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기 가서 한번 여쭙. 아, 저쪽이요? 네, 저기 아직 계시라고.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회장님 계세요. 회장님. 아, 네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찾았다. 오, 여기 다 계시네. 사진 찍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 걸 보니 주인공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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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이 동네를 주름 잡는 사진 작가님도 아니십니까? 사진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찰칵찰칵 셔터홈에 담긴 명주동 언니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언니! 사진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뭐 사진을 배우자 이렇게 생각 안 했고 우리가 매년 전시를 하다 보니 남은 사진을 전시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언니 하나가 우리 배워서 찍자 이래가지고 사진 한 분들 찾아갔었지. 첫 시작은 동네를 위한 환경 활동이었습니다. 꽃을 심고 전시회를 열고 명주동을 위해 하나하나 이뤄내면서 서로 도와준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넘도록 때론 친구처럼 자매처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같이 사진을 찍는 네. 작가님들 중에서 네. 맏언니잖아요. 예, 예, 맞아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떻게 얼굴 보면 알아요? 언니로서의 그 맏언니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언니라고 생각 안 나고 다 같은 동갑 같아서 언니라는 생각을 그리 안 해봤어요. 어. 사진 찍으면 어떤 점이 좋으세요? 너무 즐거워요. 어디 가서 찍어서 거기서 어디 가면 딱 보고만 오는데 그거 가지고 집에 와서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휴대폰이 없고 아날로그 시대는 제가 뭐 모델만 해봤지 찍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디지털 시대니까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다른 분들도 찍어줄 수 있고 제가 뭐 셀카들도 찍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사진 찍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아, 사진을 안 찍을 때는 저 꽃 하나도 자세히 안 봤는데 딱 렌즈에 들어오는 게 너무 아름답고 이 꽃술이 몇 개다 뭐 이 꽃잎이 몇 개다 이런 거 아주 사물을 자세히 본 습관을 가졌어요. 일단은 찍어서 나물이 좋고 또 찍어준 사람들이 보고 반가워한 좋아하니까 또 좋고 나도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 그런 게 재밌어요.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못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배우면라고 배우니까 그래도 어디 가면 이렇게 꽃이라도 보면 찍고 선생님도 보면 찍고 보인다. 명주동을 찾는 관광객들을 찍어주다 만난 이마리오 영화감독의 권유로 조심스레 시작한 영화. 김이자 감독님.
지금은 어엿한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제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 소감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소감은 우리들이 감히 생각지 못했던 거. 영화라는 그냥 구경만 했지 우리가 직접 촬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지인들도 이렇게 찍어주세요? 가끔요. 가끔 많이 사진 배웠다 소리는 절대 안 했어요. 아 왜요?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잘 찍는데. 뭐지? 아 밖에 나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얘기 안 했는데 사진 찍어주면 잘 찍는다 그래. 야야 그 영화도 이제 만드셨잖아요. 네. 그거 계기가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냥 덩달러 댕기면서 따라 댕기면서 만드는 거예요. 사진 생각만 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만큼 명주동 언니들에게 사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를 알게 해준다. 이유는? 이유는 평상시 나를 몰라 사진에가는 나를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나를 알게 하는 것 같더라고. 될까요? 어떤 통로를 할까? 통로? 사진 배움으로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러 군데 나가니까. 나에게 사진은 내 청춘이다? 왜냐? 이 나이 먹더라까지 안 하던 걸 하니까 재밌잖아요. 내 젊음을 새삼스럽게 젊음을 다시 돌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것 즐거워. 정말 확고하시네요. 응, 즐거움. 그렇게 즐거우세요? 네, 너무 즐거워. 그러면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 그럼요. 좀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사진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즐거운 건 품을 나누는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막내가 언니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언니들한테요. 제일 전달하고 싶은 거는 항상 건강하시고 그런 게 제일 저의 바람이에요. 네. 우리 아우들 덕분에 모든 걸 다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우리 특히 회장님하고 우리 마당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저를 여기다 이끌어 줬거든. 그래서 감사합니다. 명주동 언니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에 셔터를 누르죠. 앞으로도 명주동 언니들의 모든 시간이 항상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어여쁘길 바라겠습니다. 남원역에 나와 있는데요. 남원이라고 하면 우리 춘향이와 이몽룡 도련님께서 사랑을 나누신 곳이잖아요. 혹시 저도 오늘 도련님 같은 분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저 오늘 여기 뭐하러 온 거예요? 오늘은 남원의 보물을 찾으러 갈 거예요. 아 보물 도련님보다 더 좋아.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오 지도? 보물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길 가면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럼 빨리 가야죠.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남원에 도대체 무슨 보물이 있는 걸까요? 흥부박탄던 시절의 보물 같은 게 발견되기라도 한 것일까요? 어쩌면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아 궁금하니까 일단 얼른 따라가 보시죠. 이곳은 남원시 대강면 평범한 시골 마을인데 지금 마당에서 김장이 한창이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김장하시나 봐요. 네.
제가 보물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보물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보물이 있는데 네. 보물을 보시려면 네. 김장을 같이 도와주셔야 보실 수 있어요. 김장을 도와달라고요? 아 역시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이 쉽지가 않네요. 네, 아니요. 살다 살다 고무장갑 끼고 보물 찾기는 처음입니다. 보물을 찾으려면 해야죠. 아, 양말에 물 들었어. 아니, 오늘 보물 찾는 거 맞죠? 몇 포기나 남기시는 거예요? 네, 한 100포기 정도 됩니다. 매년 하긴 하는데 힘은 들어도 저희 가족 식구들이 먹기 때문에 그냥 무궁에로 농사 져가지고 하니까 기쁨으로 농사 져서 먹은 것이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김장의 수고쯤이야 마달리 없죠. 빛깔만 봐도 군침이 절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수육? 아 이거 환상 조합인데요. 와 맛있겠다. 입안 가득 꽉 차는 이 맛 감탄사 바로 나옵니다. 수육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 싸주신 네, 거예요? 네, 네. 어머님 저 진짜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열심히 일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보물 있는 데를 가르쳐드릴게요. 갑시다. 자 드디어 보물 창고로 들어가 봅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지은 민속 박물관에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썼던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농기구를 비롯해 옛날 TV와 새끼틀, 민속품 천여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분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 여기 박물관을 지으신 분.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평생 민속품을 모아온 진관욱 할아버지. 진짜 처음 보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죠. 92살인데 네. 35살 때부터 모아는 거 몰라요. 초미가 있어갖고 이제 막 어디든지 아까 부산, 저 전주 가면 전주, 뭐 남원 가면 남원 그런 데 가서 사고 또 불하게 생기면 보면 그냥 사고 그랬어요. 젊은 시절부터 옛날 물건들을 보면 좋고 그래서 하나 둘 사서 모으는 것이 취미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오래된 건 어떤 거예요? 저 등잔, 호롱불 등잔 불 쓰고 그 전에 저 방에서 불 쓰고 저 이제 전기불 안 들어올 때 등잔 나오고 결국은 호롱이 나오고 그냥 불 쓰면 그 전에 저 손에서 전기불 안 들어올 때 제가 쓴 것이라. 정전 났을 때. 네. 네. 아니 전기는 아니라 전기불이 없었어 그전에. 없었구나. 전기가 없어 등잔불을 밝혔던 그 시절을 요즘 세대들이 어찌 알까요? 별을 탈곡하며 가마니를 짜던 그때 그 시절의 모든 물건들이 할아버지 박물관에 빼곡하게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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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건 뭐예요? 리얼배. 전에는 여기로 다 옷을 입었죠. 그게 그럴 때는 여기로 입고 살았어. 옷도 손으로 다 지어 입던 그 어려운 시절의 기억이 할머니 머릿속에는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밭을 여는 거 따다가 그럼 씨앗이 아사서 네. 타갖고 자사서 아이고 아주 몸쓰리나 생각하면 저놈은 12시 되더라도 잠 못 자. 아이고. 요런 잔이 나고. 진짜 그럴 때는 이거 아니면 못 자라. 초석. 와, 신기한 게 진짜 많아요. 헉, 근데 이건 뭐예요? 네? 바퀴도 달려 있고 이건 뭐죠? 소방차요. 에? 소방차요? 손으로 물 품어갖고 저 손에서 기변에 외전 때 네. 그리고 물 품어서 불 끈 거예요. 책에서만 봤던 일제 강점기 시절 소방차가 할아버지의 민속박물관에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얼마더라냐? 20만 원더예요. 그래서 수학 한 30년, 40년 됐어요. 그리고 20만 원 더해서 좀 빼더라는 게 그냥 뭐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용달
차 이거 싣고 온데 많으면 빼더란 게 아 그러라고 해서 용도에서 싣고 왔어요. 여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요? 네네. 이게 뭔데요? 옛날 학창 시절에 네. 그 학생들 머리 길고 그러면 불러서 뒤에서 이렇게 막 밀어버려. 선생님이 꼭 다 네. 밀었는데 가운데로만 쫙 고속도로를 내버렸어 이걸로. 물건마다 그 시절 풍경과 여기에 모인 사연이 담겨 있으니 옛 이야기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버지 모아놓은 골동품이 사장 될까 싶어서 너무 저 아깝고 그래서 또 아버지 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골동품 이렇게 전시장 하나 치자 해가지고 작년 5월 달에 시작해서 쳤습니다. 사람 인연을 키우느라 애쓰신 할아버지. 취미로 모은 민속품들이 잘 전시될 수 있도록 자식들이 땅도 구입하고 2층으로 건물도 지어 진관옥 민속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력 30년의 베테랑 민속 전문가 등장하셨습니다. 이것도 아, 삼베짜는 이건 소방차. 100년 정도 되네, 100년. 아, 이런 물건을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버리지 않고 저 이 수집을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거.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 이런 거 그 집에 있으면은 뭐 쓰레기라고 하지 좋은 유물이라고 하지를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거이 좀 아쉽죠 이제. 돈의 가치를 떠나 할아버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자취이며 삶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민속품은 할아버지의 보물이고 이곳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보물 창고죠. 지금 하나 더 저 전시를 하려도 돈이 없어서 잘 못한디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나이는 무엇이어서 상도 늘 어디 상기만 가서 사오고 싶어. 고집스럽게 우리 생활 물건들을 수집해온 진관욱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는 민속박물관이 인생의 행복이고 소통하는 즐거움입니다. 92살의 할아버지가 전하는 옛것의 소중함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향긋한 커피로 인생의 제2막을 연 어르신이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더욱 깊고 진한 노년을 맞이한 은발의 바리스타를 만나봅니다. 향기로운 노을을 보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계세요, 어르신? 어르신 안녕하세요. 야, 커피 향이 너무 좋다. 오늘 주인공 맞으십니까? 예.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집안에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어르신.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어르신의 인자한 미소에 걸맞는 깊고 진한 커피 향에 추운 몸이 금세 녹았는데요. 정성껏 내린 커피 한 잔을 내어주십니다. 와! 야, 빨리 맛보고 싶어요, 어르신. 짠! 야! 대박! 와, 대박! 근데 어르신 상 받으셨나 봐. 대상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여기 문구가 있는데요? 11월 29일 날 전국 제1회 네. 전국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아트대. 와! 그냥 커피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니어 바리스타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우리 바리스타 선생님께서 내려주시는 커피셨구나! 이렇게 하루를 활력 있게 즐기게 된 건 바로 커피를 만나면서부터인데요. 취미로 시작한 커피로 제1회 전국 바리스타 라떼아트 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쥐기도 했죠.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커피였네. 아 이거 돈 내고 먹어야 되는 커피 아니에요 어르신. 이거 한 잔당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이거 우리 값을 지불하고 내야 되는 건데. 커피는 늘 삶의 동반자로 친구처럼 어르신의 인생 노후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할머니 집에 와 있다라는 느낌을 딱 받는 게 뭐냐면 곳곳에 걸려있는 이런 작품들이 뭔가 되게 아기자기한 시골 카페에 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제가 직접 취미로 여가 시간. 이거 다 어르신이 한 거예요? 네. 이것도요? 네. 이것도요? 이르는 아이에도 손뜨개와 커피와 함께라면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김남숙 어르신. 오후가 되면 어르신은 늘 그렇듯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설렘 가득 서둘러 일터로 향합니다. 향기로운 커피향이 가득한 이곳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카페인데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실버 바리스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시니어 바리스타 분들께서 일하고 계시는 카페잖아요. 야, 아니 근데 말 안 했으면은 예쁜 대학생 알바생 언니들이 일하고 있는 카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서 어떤 계기로 좀 일하게 되신 거예요? 친구가 시니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일자리가 있다고 소개를 받고. 운이 좋았는지 됐어요. 야, 너무 축하드릴 일이네요. 네, 돈도 벌 수도 있고. 아니 처음에는 조금 서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처음에는 엄청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이젠 엄연한 실버 바리스타들인데요. 이 일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닌 삶의 행복으로 자리 잡고 있죠. 어르신 여기 카페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어르신 삶에도 엄청나게 많은 뭐 변화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만나니까 좋고 돈 벌어서 좋고 아유 중요하죠 또 건강해서 좋고 아이고 또 아니 그러면 어르신 네. 여기 할아버지들도 많이 오시나요? 예, 오셔요. 왜 오실까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들 좀 저렴하고 또 우리 노인 애들이 해니까 또 하나라도 팔아주려고 많이들 오시나요? 아니요 우리 어르신들 예뻐가지고 얼굴 보러 오는 거예요. 아, 그럼 더 감사하지요. 일하면서 가장 즐거운 건 손님과 소통하는 순간입니다. 손님 취향에 맞춘 커피 만들기는 이제 식은 죽 먹기. 그만큼 실버 카페의 매력에 빠져 자주 찾아주는 손님들이 늘고 있죠. 단골 손님이세요? 아까 보니까 우리 어르신분들이랑 굉장히 뭔가 친해 보이던데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와요. 여기 커피 맛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네. 양도 많고 오. 그리고 또 여기 커피 타주시는 분이 라떼아트 네. 대회에서 대상 타신 분이어가지고 대상 타신 걸 어떻게 아세요, 손님분께서? 제가 사실 여기 단골 손님이기도 한데 네. 여기 담당자여가지고 매일 방문합니다. 아, 담당자 선생님이셔? 좋구나. 네.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네. 시니어 카페 홍보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 아트 대회에서 첫 대회 첫 대상 타셨습니다. 박수! 커피는 1,500원부터 있고요. 그리고 국산차는 1,000원부터. 박수! 양은 어느 정도죠? 양은 일단 네. 자, 박수! 자, 이곳은 시니어 어르신들이 일하는 카페입니다. 많이 오세요! 많이 와주세요. 이처럼 100세 시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사실 이제 바리스타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 젊은 층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일단 그 우리 시니어 카페 사업은 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일하는으로서 노년에 내 사회 경험을 그대로 다시 환원해서 좀 더 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니 근데 단순히 일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대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께서 그 사실은
바리스타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긴 해요. 그런데 라떼 아트 같은 이런 좀 관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국 시니어 클럽 협회에서 대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살짝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선에 이제 심의를 올렸는데 거기서도 거의 상위권으로 입상하셨고 거기 본선 진출을 하셨는데 네. 네,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가져왔습니다. 야, 아니 실장님께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보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 저희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깜짝 놀랐던 이유가 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까지 실력이 좋은데 진짜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전국에서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기쁘고요. 전국 100여 명의 실버 바리스타들 사이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김남숙 어르신. 실버 바리스타표 라떼아트 한번 감상해볼까요? 와, 대박. 야, 아 이거는 사진을 남겨야 됩니다. 아, 너무 아까운데? 아, 그래도 맛봐야 되죠? 예쁜데 맛도 너무 좋아요. 여지껏 저희들이 뭐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많이들 얘기하셨잖아요. 이제는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어르신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저희가 곧 다가올 미래에는 둘이 같이 늙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노인 일자리에 좀 많은 관심을 보이셔서 많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커피란 어떤 의미일까요? 행복이다. 청춘입니다. 새로운 친구다. 은발의 바리스타. 커피와 함께하는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네, 깊고 진하고 향긋한 커피 같은 노후를 보내고 계시네요. 청춘이며 친구이며 행복인 커피. 은발의 바리스타들 참 멋지십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향기로운 삶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